제주올레길 10코스를 걷는다고요? 예, 오늘은 제주올레 10코스 화순군무리 해변에서 모슬포 올레 안내소 종점까지 약 16km를 걷습니다. 올레 10코스 종점에는 주차장이 마땅치 않아 화순군무리 해변 10코스 출발점에 주차 후 출발합니다. 10코스는 스위스의 네마노 와인 루트와 우정의 길이기도 합니다. 넓은 금모래 해변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화순군무리 해변 모래에는 금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금색을 띄어서 금모래라고 했는데 사실은 금성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썩은 다리로 진행하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썩은 다리는 썩은 다리를 건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앞에 보이는 작은 동산을 말하는데요. 제주의 오름산 168개의 오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제주의 일반적인 오름과는 달리 물과 화산재, 자갈 등이 섞여서 쌓이는 화산재라고 합니다. 이곳의 안반이 일반적인 현무암과 다르게 생겨 돌이 삭거나 썩은 것으로 생각했고 이로 인해 삭은 다리나 썩은 다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리는 들판이나 언덕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 걷는 10코스는 제주 남서부의 비경을 밟아가는 올레길로 7코스와 더불어 명품 제주 올레길로 유명합니다. 산방산 둘레길과 화순 곶자왈 구간 일부 구간을 걸으며 사계포구를 지나 해안도로를 따라 송악산까지 이어지는데요. 포장도로만 걷는 게 아니라 모래밭길, 바다 숲길, 바위나 흙길 등 모든 바닷길을 걷게 되는데 이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길이기도 합니다. 해안 절벽에 숭숭 뚫려있는 송악산 해안 일제동굴진지와 너른 벌판을 가로지르면 현대사의 비극이 숨어있는 서살 오름 곶자왈로 오르는데요. 정상에는 일제의 고사포 진지가 있고 울창한 숲길을 내려서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의 현장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사방으로 펼쳐진 넓은 밭으로 변했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대륙 침략을 위한 중간 거점 항공기지로 알뜰해 비행장 40만 평을 조성한 역사의 현장을 만나볼 수 있고 마라도 카파도 전기역핵선 터미널 문진항을 지나면 10코스 종점인 서귀포 서부보건소 근처 올레 안내소에 도착하여 마무리합니다. 숲을 벗어나면 황우치 해변과 산방산이 보입니다. 지형지세가 황소의 뿔처럼 생겼다는 황우치 해변은 육머리 해안과 비암절벽, 산방산 등과 조화를 이루어 경관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방산은 제주도가 형성되었을 시기에 생성된 높이 395m의 오래된 화산 중의 하나인데요. 전설에 의하면 한라산에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와 산방산이 되었고 한라산에 그 뽑힌 자리가 백록담이라는 전설로 산방산은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문화보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황우치 해변을 지나 언덕 위에 오르면 황우치 해변과 화순항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황망대는 황우치 해변과 화순항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황망대라는 명칭은 6.25 전쟁 당시 이곳에서 모슬포 제1훈련소로 군사물자를 실어 날랐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합니다. 산방연대로 올라가 보는데요. 연대는 조선시대 외곽 지역에 설치한 대로 둘레에는 참호를 파고 대 위에는 각업무를 지어 각종 병기와 생활필수품을 간소하게 했다고 합니다. 산방연대에서 바라본 용머리 해안 입구입니다. 용머리 해안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수성화산체이며 해안 절벽은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마치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함멜 기념비는 조선 고종 4년 함멜 일행이 탄 네덜란드 무역선 스페르베르호가 심한 풍랑으로 제주도에 표류하게 되었고 그 뒤 13년 동안 제주도에 머물렀고 고국으로 돌아간 함멜은 1668년에 함멜 표류기 일명 난선 제주도 난파기를 출판하여 한국을 서방에 널리 밝힌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용머리 해안 관람은 물때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용머리 해안은 파도가 높거나 바람이 조금만 심하게 불어도 관광이 통제되기 때문에 관람 여부를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용머리 해안을 지나 산방산 랜드 옆길로 진행합니다.
산망산 랜드는 용머리에 한 공영주차장 옆에 작은 놀이공원으로 회전목마, 바이킹 등 몇 개의 놀이기구가 있는데 바이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사계포구에 도착했습니다. 해녀상이 반겨주는데 직접 채취해온 소라를 먹고 가라고 하시네요. 막 맞춥니다. 소라 먹은 값어. 소라 먹 구제기 먹은 값어 막 맞춥니다. 고르바초프 제주도 방문 조형물이 있습니다. 사계포구에서 송악산까지 이어지는 사계에 하는 하모리층 집안이라고 합니다. 하모리층은 송악산 화산에서 분출한 화산재가 공중으로 날리고 바닷물에 의해 이동하면서 만들어낸 암석지대를 말하는데요. 하모리층은 쉽게 부서지는 특성으로 사고에 하는 작은 그랜드 캐년 같은 절경으로 해안사고를 걸을 때마다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조형물 뒤로 형제섬이 보이고요. 이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 산방산과 한라산이 한눈에 조망이 되는데 정말 멋지네요. 목책을 설치해 놓은 곳인데요. 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화석 산지로 훼손 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라르방이 반겨줍니다. 도라르방 오른손이 올라가 있으면 문관이고요. 왼손이 올라가면 무관이라고 합니다. 비어있는 듯한 해안초소도 지나갑니다. 인어상인가요? 형제섬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이수동에서도 마라도 가는 배가 출발합니다. 송악산과 함께 마주하는 게 일제동굴진지인데요. 태평양 전쟁 말기 수세에 몰린 일본이 제주도를 저항기지로 삼고자 만든 진지입니다. 송악산에는 크고 작은 진지동굴이 60여 개나 있다고 합니다. 일제진지동굴은 태평양 전쟁 말기 수세에 몰린 일본이 제주도를 저항기지로 삼고자 했던 증거를 보여주는 시설물 가운데 하나로 주변에는 서다로름 고사포 동굴진지와 해안동굴진지 알뜨르 비행장 비행기 격납고 지하벙커 이교동 군사시설 오슬포 군사시설 등 일제 강점기하의 상처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표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동굴진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14개 중 가장 하이라이트 구간인 송악산 둘레길 구간이 공사 중이라고 우회하라고 합니다. 송악산 둘레길은 이용할 수가 없고 다 3사건의 아픔을 간직한 서사를 오름으로 진행합니다. 이곳은 제주의 대표적인 다크투어리즘 코스인데요. 다크투어리즘이 무슨 뜻이에요? 다크투어리즘은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으로 교훈을 얻기 위해 떠나는 여행입니다. 서사로름 정상 부근에는 일제 고사포 진지가 두 곳이 있는데요.
미군 비행기 격추를 위해 구축한 서다르른 고사포 진지입니다. 서달오름에는 아프미 설인사 3서달오름 학살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커다란 구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탄약고 자리였는데 미군이 폭파해 구덩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곳은 1950년 7월 16일 해병대 모슬포 부대 군인들이 민간인 252명을 학살한 곳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학살할 때 내가 여기 왔다 갔는데 그때가 중학교 1학년 오후에 어머니하고 울면서 달려왔는데 여 들어오는 입구에는 허리띠, 신발, 모자 이걸 막 던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우리 형님 두 분이 희생되어 있는데 사촌 형님하고 큰 형님. 나는 칠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큰 형님의 아버지 대행 아닙니까? 서사로름 학살터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옛 알뜰르 비행장 일대입니다. 알뜰르 비행장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근처에 있는 비행장으로 알뜰르는 아래 벌판을 의미하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최초의 알뜰르 비행장은 제주도민들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짓던 농지 겸 목초지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모슬포 주민들을 동원하여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군용 비행장으로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시설물은 태평양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제주도민을 강제 동원하여 만든 군용 비행기 격납고로 모슬포 바닷가에 자갈과 모래를 철근 시멘트와 혼합해서 만들었으며 규모는 폭이 10m, 높이 4m, 길이 10.5m입니다. 일제는 1943년에 이러한 격납고 20기를 만들었는데 현재 19기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중 10기는 국가등록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으며 태평양전쟁 당시에 일제가 제주도를 일본군 출격 기지로 활용하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제주도민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군사시설 유적지입니다. 관제탑은 1940년대 초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제주도에 비행장을 두 군데 설치했다고 합니다. 태평양전쟁 말기 알뜰르 비행장에 설치된 관제탑으로 알려져 왔으나 현장조사와 증언 등을 통해 비행장 일대 주둔부대에 식수 공급을 하던 수조시설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알뜰르 비행장 지하벙커인데요. 비행대 지휘소와 통신시설 등으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벙커는 비행장과 격납고 사이에 위치하고 길이 약 30m, 너비 약 20m 장방형 구조입니다.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넓은 대지에 메밀과 호박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평원이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벗어나 잠시 숲길을 지나면 좌측으로 하모 앞바다를 끼고 북쪽 방향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하모 해수욕장은 해안에 멸치가 많이 잡히던 곳이라 멜케 해수욕장으로도 불렸으며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은 편으로 조선시대의 네덜란드의 자멜이 필요한 곳이기도 한답니다. 마라도 전기 여객선 입출항인 운진항을 지나갑니다. 잠사 허창현 공적비와 해녀의 뱃노래 탑 등이 세워져 있는 소공원을 지나는데요. 이곳 구간은 직진주의 구간입니다. 오늘은 제주올레 10코스를 걸어보았습니다.
제주 남서부의 비경과 화순해변, 산방산, 용머리해안, 동학산 해안, 동굴진지, 알뜰르 비행장 등 지루할 틈이 없는 코스로 걷는 내내 산방산과 함께하며 우리 근대의 가슴 아픈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을 만나볼 수 있는 코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